둘, 셋. 안녕하세요, 최혜지입니다. 자, 지금 시각 5시 57분. 곧 저희 뮤직비디오가 처음 공개되는데요. 어떤 뮤직, 당연히 뮤직비디오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Goosebumps? 아니죠. Paradise! 아닙니다. 아니고요. 타이틀곡인 락댕이 곧 공개됩니다. 네. 다들 지금 뭐 기자 쇼케이스도 마무리하고 하는데 다들 어떠세요? 너무. 아, 저희. 잘했던 것 같아요. 연습한 만큼 그래도 한 것 같아서 이대로 우리 이번 음악방송 활동까지 그래도 나는 K-POP 뭐 다른 무대들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아, 예! 오, 예! 화이팅! 네, 카메라 보고 다들 TIG 고생해서 한번 외치시죠. 네. 둘, 셋! TIG 고생했어! 와우! 이렇게 외치는 순간 1분 남게 되었습니다. 오, 와우! 원미! 자, TIG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고생했어. 그리고 오늘 루틴 일 팬덤명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쵸. 아, 팬덤명 아, 장명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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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우리 귀요미 로테이션을 저희 귀요미들 몇백 개였죠? 개수가 27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근데 그거 중에서 이제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네, 자, 야, 지금 새로운 것만 계속 눌러볼게요. 네. 네, 추리고 추려서부터 계속 말하세요. 추리고 추려서 이제 로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정말 고심해서 고른 만큼 여러분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앞으로 화이팅 갑시다. 자, 야, 오! 6시! 가자! 자, 오! 자, 40초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화질 소리 좀 올려주실게요. 소리. 아, 최대한 10으로 가야죠. 우리 최대한, 오케이. 소초에? 네. 하나, 둘, 셋! 고! 오, 저 반반이 생겼네요. 와, 진짜 처음 봐요. 오, 막 너무 낮아요. 세상이 잘때 I break it down. 세상이 잘때아 불안하셨나봐요. 네, 불안해만 거의. 그럼 뭐 하시말 수 있는 말씀해 보세요. 방금 건이가 찍자마자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Doing all day. 내 얼굴 이렇게 뿅 이렇게? 아니 말고 진짜요? 네.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느낌표가 나타났어요. 알죠? 군무신이죠. 여기 약간 빗물에 젖어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춤뿐만 아니라 군무신뿐만 아니라 한 철장 앞에서 이제 다 같이 그냥 그렇죠. 춤 안 추고 이렇게 신나게 그냥 놀이장면 있는데 그 촬영도 굉장히 재밌었다. 정말 재밌죠. 혹시 재미 없었던 사람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없으시죠? 저는 그 철장 뛰어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저도 나 진짜 그때 진짜 울고 싶었어. 아이. 네. 알바하시라고 네, 저는 신소식사를 찍혔어요. 여기가 이렇게 담기는구나. 오 장면 이거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맞아요. 저희 지금 마지막 저희 급하게 찍었잖아요. 군무신 저었네요. 아 맞네. 수고생 다 모시고. 네네네. 아, 맞아요. 오 되게 신나게 놀고 계신데.
왜냐면 이게 같이 나오는데. 오. 오. 제가 이제 불리거든요. 아, 그럼 이게 이렇게. 제가 여기서 왜 끌었냐? 네. 예찬님, 방금 이 스킬 뭐예요? 또 아, 여기서 특징 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또 스냅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한 4년 차쯤 되면 생기는 스냅인데. 4년이나 치셨어요? 4년. 그쯤 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3살 되셨으니까 이미 과거부터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잖아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저승이 형 미안하면 가기 문 닫고 나갔어요. 아. 네. 저 이제 무대로 가겠다. 로티 만나러 가겠다 이거죠. 아니 가게 클로즈에서 오픈으로 바꿨는데 왜 가게를 쪼그려? 제가 사람이 왜 없나 했는데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환을 할 때 제가 클로스로 해놨나 봐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내 실수네. 오픈을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그럼 촬영 끝나고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 맞아, 맞아, 이거. 아. 오, 어, 금지 씨 너무 화려하게 찍었어요. 너무 화려. 넘는 씨, 난 무서웠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아, 와, 살아와. 나 오랜만에 무서워. 오, 방금 약간 눈 깜빡했어요. 내려놓기. 준현 씨가 내보내신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아는 형이 비행기 쪽 하셔가지고. 그냥 나도 안. 아, 그래서 같이 이러면 한번 만나서 우리 저기 주식한 적 있잖아요. 자리했잖아. 그니까. 저희 아이스티 한잔 했었는데 그 형님한테 한 부탁을 드렸더니 또 뮤직비디오 촬영한다고 비행기 한 대 보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촬영을 한 여섯 번 정도 했는데 여섯 대 지나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처음 보시죠? 네. 방금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 더 있네. 예찬이 좀 뭐 들었어요 저 가방에? 저기에 드럼 스틱이요. 아, 드럼 아 진짜요? 드럼 스틱 이만한 거 하나 드는 듯이 이만한 성전을. 아, 그렇죠. 아, 약간 100개까지 나가네. 많이 아끼시나 봐요. 아, 소중한 거기 때문에. 네. 아, 스틱 하나 때문에 차를 한 대 빌렸는데. 이렇게. 와, 이 락땡 뮤비를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아, 우리 다섯 명의 첫 뮤비가 이제 첫 뮤비는 아니죠. 가나 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네. 첫 타이틀 뮤비가 이제 나온 거로 있어서 댄스까지 이제 군대가 들었으니까 네. 활동의 시작이구나. 아, 좀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격스럽긴 합니다. 고생했어요 형님. 네. 또 예찬님. 네. 타이틀곡 첫 번째 뮤직비디오잖아요. 그렇죠. 어떠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세요. 일단 뮤비를 찍을 때 네? 이게 이렇게 합쳐질 줄 몰랐는데 너무 예쁘게 합쳐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까 민성이 형 말해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서 벌써 설레고 긴장되고 다 됩니다. 오케이, 음악 방송까지 렛츠고! 락땡! 오케이, 우진 씨도 한마디 하세요. 저도요. 저희가 백종민 때 이후로 두 번째 타이틀 뮤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정식으로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정식으로 첫 번째죠. 네. 그래서 좀 더 뜻깊은 것 같고 되게 더 이쁘게 잘 담겨지고 해가지고 보면서 되게 오 내가 몰랐던 장면들이 있었네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락땡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네. 저희 이제 약 2시간 뒤에면 딱 이제 팬분들 앞에서 무대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무대까지 완벽하게 해서 우리 4월 22일
잊지 않을 좋은 추억들로만 가득하게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T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락팀 화이팅! 락팀 파이팅! 제가 끌게요, 여러분. 네. 리모컨 하시면 제가 끄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